오늘 이제 마지막 시장 어떻게 전개가 될지 출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천원 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마지막 날 저는 보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도 배당락이었는데 좀 어느 정도 여파는 있었지만 잘 견뎌낸 것 같습니다. 오늘 보합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글로벌 증시가 오미크론 쇼크에 따른 영향으로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년 초까지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디스에서 1분기 미국 성장률 전망을 기존 5.2%에서 2.2%로 대폭 낮췄는데요. 미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시장 수요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우도 2022년 경제 성장률이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사회과학원이 5%대 초반 성장을 전망하며 6%대 이상 고성장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였고, 헝다그룹의 파산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도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재차 방역 통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전망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가 올한해참 다이나믹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로나의 충격에도 연초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각종 변수가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운데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6개월 동안 개인이 국내 증시에서 8조 원을 팔며 증시 상승을 좀 막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28일에는 3조 원이 넘는 금액을 매도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매물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주주 명부 확정을 앞두고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증시가 하반기에 시들해진 반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는 반면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외환증권 보관액이 사상 최초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미국이 약 67%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그 안에 테슬라, 애플 등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 증시가 좀 외면받게 된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 증시 역시도 기대감보다는 경제 흐름을 확인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글로벌 매크로 사이클이나 기업의 이익 등 펀더멘탈 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연한 장기적 기대감보다는 현실성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펀더멘탈의 무게를 두면 증시의 탄력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연준을 비롯해서 한전이 금리 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러한 속도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자금 이탈이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 내년까지 좀 끌고 갈수 있는 이슈들도 다양하게 짚어주셨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해 볼까요? 네, 오늘 올해장의 폐장인데요. 오늘은 1월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역대 흐름을 보면 하반기 하락 이후 이듬해 증시가 더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뚜렷하게 이걸 뭐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연말 배당락 이후 값이 싸져 보이는 효과로 주식을 팔았던 큰손들이 다시 매수에 나서면서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개인 수급이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상승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 소재, 헬스케어처럼 고밸류 업종의 코스닥 소형주들이 평균적으로 더 큰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려가 있었지만 내년에 D램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업사이클 시즌에 진입하고 추가로 파운드리의 실적이 흑자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반도체 비메모리 호응종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말부터 국내 반도체 업계는 전공정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공정의 추가 건설과 인력 채용 등의 비효율성이 좀 많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구조적 외주화로 증가를 시켰었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후공정 업체들의 비약적인 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패키지 부분도 외주화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성이 낮다는 점에서 외주화 부분이 부족했는데, 최근 국내 패키징 업체들이 해외 저인건비 라인 설비를 늘리면서 동남아 라인, 뭐 베트남이나 이쪽을 통해 저원가 패키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후공정 업체들 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많은 수산을 겪었는데요. 코로나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연구개발, 임상 등이 지연되며 자금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서 시총 1조 원 이상 제약바이오 기업이 전체 14.5%를 차지할 만큼 최근까지도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라고 볼 수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0일에서 13일 열리는데요. 전년 대회 이어서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좀 아쉬움은 많이 남지만 한국 바이오테크 기업들에게는 제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기업들 중에 최근에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 위주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어 올해 마지막 장 대응하시면 좋은 성과 있으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